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헌법 교수님들 교과서를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교수님들 교과서 말고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헌법을 쉽게 쓰여진 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혹시 또 참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김진환 전 헌법 재판관님이 이제 쓰신 이 헌법을 쓰는 시간,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요 색깔 그 색인지도 많이 붙여놨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 그다음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농단 사태 나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아마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 손석희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막그 여기다 이렇게 추천 그 글도 쓰고 그래가지고 요 책이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책 같은 경우는 그 조문을 그러니까 저희 책처럼 이렇게 해설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좀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 데는 그 일반인이 좀 다가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다음에 또 제가 그이책 쓰는데도 참고했고 그런데 이제 조유진님의 이렇게 그 처음 읽는 헌법 이거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이 처음 접근하기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같은 작가인데 헌법 사용 설명서 이것도 그 보시기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상범 교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그다음에 그 양건 교수님께서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아주 강추합니다. 이거 굉장히 헌법적 마인드를 그 이렇게 좀 갖추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그 교수님들 교과서 말고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어떤 헌법적 마인드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그 책들 가운데서 뭐 여러 권들 중에서 이제 저는 뭐 추천한 강력하게 추천한 책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시간 되실 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헌법 22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 그래서 먼저 학문의 자유, 의의. 학문의 자유란 딴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 그래서 사물의 바른 이치. 진리라는 게 사물의 바른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진지하고 계획적인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그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죠. 그래서 그 이제 비교 개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학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탐구란 점에서 뒤에서 한번 보실 텐데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예술과는 좀 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술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구별이 된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교육과 구별하는 건데 학문이 진리 발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식의 전달. 이나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과 구별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학문의 자유는 그 대학 수준에서 이렇게 되고 지식의 전달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교육은 중고등학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니까 제헌헌법부터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주체 모든 국민 외국인 대학인이나 그 밖의 연구단체도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수 있다. 그다음에 연구 그 학문의 자유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 연구의 자유. 그다음에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들어가기 앞서 교수의 자유부터 볼게요. 교수의 자유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자가 자신의 학문적 인식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전수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 받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의 자유인데
연구 결과 발표 자유는 요거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에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유, 그 다음에 학문전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학의 자치죠. 대학의 자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기본권성도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도 보장의 성격도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대학의 자치라는 게 뭐냐? 연구 교육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 대학에 있다. 있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대학은 인사시설, 재정, 학사관리 등에 대한 자주성이 인정된다는 게 대학 자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 자유의 보장수도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그래서 대학의 자체의 주체는 시험에 잘 나오죠. 대학 교수,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교수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고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 교수 인사의 자치, 학생 자치, 연구 교육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자치, 시설 관리의 자치, 예산 관리 자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하고 아까 비교했을 때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술은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심상을 일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기법과 양식, 주로 뭐예요? 뭐 미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음악, 그 다음에 뭐 연극 그런 거죠. 사용의 표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예술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의 간섭 없이 미를 추구하는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술적 자유라고 그러죠. 예술의 자유. 그래서 주체는 내 외국인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예술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그 교수님들마다 이제 책에 이제 여러 학설이 내리되는데, 저는 이제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뭐 판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낙인 교수님 인정 범위나 특히 이제 단체 자체의 예술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관련돼서 이런 예를 들면서 인정을 하는데, 교향악단 단체죠. 이 연주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예술인 바 이를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유로 볼 것이 아니라 악단 그 자체 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계세요. 성낙인 교수님.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창작, 그 다음에 표현, 예술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에 결과 생산되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작권법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많이 출제되는 판례를 볼게요. 대학의 자율성은 뭐 어쩌죠? 헌법상 기본권 아까 보셨죠? 그래서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자체 주체, 그래서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정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시험에 나요. 가령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장애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에 있어서 대학, 교수, 회, 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요. 그다음에 요 판례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국립대학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권인지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학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 인정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고, 이거하고 구별하셔서 보셔야 될게 단과대학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
단과대학장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 있어서 아까 대학총장하고는 구별이 되죠. 그래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호할 때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부교 중에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헌법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